안녕하세요. 유니컴퍼니 대표 박성입니다. 저를 플루트 연주자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오늘은 문화예술 기업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의 제목은 Made in 시흥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인 시흥에서 연주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이곳에 거주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연주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연습실에서 입시생을 레슨하던 중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니? 경기도 시흥시요. 시흥시 어디? 정암동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시흥시 정암동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시흥시 정암동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문으로 가르칠 선생이 부재하고 전공을 할 학생이 적다고 생각하여 먼 곳 서울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흥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사에서 초청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 우드윈드 갈라 콘서트의 총 연출을 맡아서 연주를 하고 유럽에서 함께 공부하신 교수진들과 연주단체 시흥 플루트 콰르텟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연주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브런치 콘서트를 6회째 연출하고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시흥 청년 작곡가들과 함께 창작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 창작 공모에 당선이 된 어머니의 바다를 오이도 항상 전망대에서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2년 연속 오이도 풍어제라는 이름으로 창작 공모를 했는데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이도 풍어제는 풍어 깃발과 시민들이 오이도 뚝방길 길놀이 퍼포먼스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끝날 즈음에 오이도 한상대에서 오케스트라는 글을 맞아 오이도 풍어제, 오이도 어부들의 이야기들을 오케스트라로 펼쳐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바다, 갯골, 저수지 등 예술문화로 꽃피울 스토리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작곡가들과 시흥을 소재로 창작 무대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택할 직업으로는 예술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악기를 경험하고 또 음악 치료 수업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복지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는 소외계층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문화예술을 함께하는 어른으로서 살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흥시에서 연주자, 교육자, 공연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로컬 문화예술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혁신과 비전을 가진 상상력, 이를 기반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선한 수고와 노력이 이타적 공진화를 이룰 때 우리 문화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스르는 동안 우리는 명품 문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상상하라. 상상하지 않으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시흥문화예술에 대해 실증적 고민,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비전을 시흥예술가들과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현실 문제를 고민하던 중 올 여름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현실 문제들을 데이터와 사례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아가는 학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지역자산으로 유지할 것인가? 또 어찌하면 시민들의 삶 속에 생명력 있는 문화가치를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예술가들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미션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을 거쳐서 공부하고 필드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결과 저희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모두 다 같이 고민할 과제를 얻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니컴퍼니 안에서 이것을 담을 우리들의 다짐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니컴퍼니가 주목할 문제는 지역 예술가들이 안정되게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미션의 솔루션으로 유니컴퍼니는 지역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창작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컴퍼니는 시흥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여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로컬 디자이너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30명의 시흥 청년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유니컴퍼니의 문제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컴퍼니의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 예술 단체 운영으로 유니 챔버 오케스트라, 시흥 플루트 콰르텟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축제 공연 제작으로는 유니컴퍼니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전문 예술 교육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 사업을 제공합니다. 상설 공연 운영으로는 창작 공연과 문화 소비자의 소통 공감을 함께 운영합니다. 창업 인큐베이팅으로는 문화예술 기업 창업을 함께 모색하여 파트너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나눔 사회 서비스로는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로 2014년부터 매월 1회씩 지금까지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유니컴퍼니에 모인 시흥 예술가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제공하는 나눔과 공감이 정서적 안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역의 공동체, 시흥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흥의 문화예술은 지역 예술가들이 지키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바람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